톡톡 수확하는 재미가 한창이니때 박만수 씨 눈에 들어온 복분자. 오, 이거 좋네. 그런데 자꾸 일은 안 하시고 먹기만 하는 박만수 씨. 파군에 들어가야 할 복분자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빨리빨리 따야지. 내일까지 다 따야 돼. 마무리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결국 아들에게 한 소리를 들은 아빠. 온 가족의 잔소리 덕분에 이제 잘하나 싶더니 어라, 또다시 먹기 시작하네요. 하지만 결국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얼마나 땄어? 봐봐. 많이 땄지. 보여줘봐. 복분자가 가득한 아내 바구니에 비해 박만수 씨의 바구니는 텅텅 비었습니다. 빨리 따야 돼. 이거 언제 다 딸라고. 원래 복분자는 따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야. 일 좀 하자, 일 좀. 야,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여. 자, 훈아. 먹어봐. 맛있지? 맛있어. 사실 복분자 농사는 일단 몸에 먹어서 몸에 좋은 거니까 저희 가족들 먹고 제가 먹고 건강해지는 게 좋잖아요. 사실 돈보다도 일단 먹으려고 하네요. 오전 내내 수확한 복분자. 이제 하나 둘씩 담기 시작했는데요. 유난히 적은 양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빠 박만수 씨였네요. 비록 복분자는 많이 못 땄지만 뱃속으로 들어간 복분자의 힘을 빌려 힘쓰는 일은 아빠의 몫입니다. 수확한 복분자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바로 냉동창고로 옮겨지는데요. 이 안에는 박만수 씨네 1년치 복분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여기서도 또 드시네. 창고 안에 저장해놓고 보고 있으면 1년 내내 행복하네요. 한편 가족들은 아빠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건 뭔가요? 아빠! 왜 불렀나? 이모야. 자. 이러고 다니라고? 짠! 이 뭐야? 아, 참나 별걸. 그래도 애들하고 집사람이 해주니까 좋긴 하네요. 이거 드세요. 오냐? 오, 괜찮네. KBS